She works nights by the water. She's gone astray, so far away from her father's daughter. She's once alive, I'm for a baby. All on her own, no one will come. She's gotta save him. She tells him, oh love, no one's ever gonna hurt you, love. I'm gonna give you all of my love. Nobody matters like you. She tells him, your life ain't gonna be nothing like my life. You're gonna grow up, have a good life. I'm gonna do what I got to do. So rock a bye, baby. Oh, 속상하시죠? 오늘 더 예쁘시네요. 오, 역사 있는 학교 다니는데. 학교 엄청 예뻐요. 아, 진짜요? 네. 투싼에 있죠? 네. 너무 멀다. 엄청 멀죠. 근데 운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연희선한테 픽업도 받아보고 참. 앞으로 인생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살게요. 이거 딱 좋은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따뜻한 거 좋아. 오늘 옷 이쁜 거 입고 왔네요. 스시 원래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네. 좀 스시가 미국에서는 되게 고급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비싸죠.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자주 먹진 않고 한국에 있을 때만큼. 한국에 사실 싸잖아요. 엄청 싸죠. 맛있겠다. 진짜 배고프다. 저도 엄청 많이 먹어요. 아, 오마카세는 디너에만 드는구나. 아, 이거 사주고 싶었는데. 우리 그냥 에피타이저를 사시미로 에피타이저를 하고 니기리도 몇 개 시키면 되겠다. 먹고 싶은 거. 진짜 말 그대로 에피타이저네. 나 지금 이 오마이갓. 야. 오마이갓. 우와. 여기가 피닉스에서 되게 유명한 집인데 흑미밥으로 만드는 게 되게 좀 차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 니끼리도 네네 흑미로 돼 있어요. 요렇게 저 이제 웬만한 미녀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 왜냐면 제 오? 와 진짜 맛있다. 네. 근데 이거 여기 이거 다 맛 다른 거 아시죠? 아 진짜 다 다른 아, 그러네. 게 올라가 있어. 그렇게 잘 탄다고 자랑을 하더니 그렇게 못 탄다고 얘기만 했는데. 오오 오, 간지 간지. 오오오오 오, 오. 오, 잘하네. 오, 조심, 조심. Sorry. 핸드폰 건너야 되는데. 핸드폰. 개꿀잼인데요? 진짜. 평소에 좀 약간 힐링하러 올 때 이런 데 온다고. 그래요? 잘하진 않네. 뭐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건 다른 거니까. 아유, 잘해야 중요합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죠. 아 좋다. 미국... 아 시원해. 근데 확실히 피닉스가 좀 더운 바람이긴 하다. 약간 찜질방 바람이에요. 찜질방 문 이렇게 확 열었을 때 오는 그 열기. 그러니까. 적응했어요 근데? 저는 더운 거 좋아하니까. 좋아해요? 아까 네. 막 덥다고 찡찡거리지 않았어? 이러고 잤나? 아까 그렇지만 추운 것보다 낫다. 아 추운 것보다 낫다. 그쵸. 우리 아까는 차 타고 오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뭔가
미국은 주변 사람을 신경 안 쓴다. 네.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되게 제가 미국 사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네. 뭔가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것 같다. 한국보다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궁금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유행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트렌드의 나라죠, 완전. 네. 만약에 누가 이걸 신으면 다 이걸 신고. 롱패딩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만약에 그거가 아닌 다 똑같은 그거가 아닌 다른 걸 입었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보거나 맞아 그런 좀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미국은 너무 이게 인종도 다양하고 뭐 성배 이런 게 너무 다 다양하니까 다 다르고 맞아. 내가 뭘 해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확실히 한국보다 큰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면들이 당연히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느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아, 오, 좋은 말이다. 그래요. 맞아, 우리는 약간 보스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월급 받아가고 그 사람한테. 아, 팀 문화 어떻게 생각해요? 팀 문화? 팀 문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일한 만큼 돈 받으니까. 아, 본인이 일해서 그렇네. 자기가 그 입장이 돼보면 맞아. 최저시급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지금 피닉스는 지금 아리조나는 최저시급이 11.5불이에요. 그럼 한 13,000 하네. 네. 11.5불인데 서버들 웨이트리스 최저시급이 7불인가? 그렇게 낮아요? 원래 팁 받는 사람들 아, 그게 나눠져 있어요. 아, 몰랐네. 원래 낮아요. 아. 그래서 걔네는 팁이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그 7불로 고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서비스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미국에서는 친구들끼리 친구가 알바하는데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팁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니까 팁을 일부러 많이 놓고 가요. 네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그 친구한테 진짜 고마웠던 일이 있거나 미안했던 일이 있으면 너 걔, 우리 언제 걔 알바하는데 가야겠다. 나 팁 좀 많이 놓고 가야겠다. 이런 오, 식으로 야, 괜찮다. 재밌다. 아, 혹시 또 알바하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자, 너무 감사해서 한 100불로 고하겠습니다. 와. 그래요.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버세요. 요즘 알바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죠, 요즘은. 바쁘니까. 수업 듣는 중이요. 편집이나 하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맞죠? 네. 아주 내가 댓글 볼 때마다 좀 자주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빨리 올려주세요, 이 영상. 그래서 똑같은 말, 언니 좀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언니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죠? 과제 해주세요. 과제 제가 대신 할까요? 네, 그래서 해주세요. A 받으실 자신 있어요? 저 A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약간 떨떠름한데?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일할 생각인데 네. 자꾸 저한테 한국에서 일할 거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아 본인 미국에서 일할 거라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이 훨씬 크죠. 저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아니죠. 제가 한국 뭐 연희선이 한국에서 취업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커미션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꾸 저한테 시험 보라 그랬어요. 무슨 근데 아나운서 진짜 잘 어울려요. 리포터? 리포터 그 스포츠 리포터. 그래서 막 오늘 경기 어땠나요? 이러면서 막 외국인 선수들도 인터뷰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 준비했었잖아요. 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 기회가 된다면 다 해보고 싶어요. 아 한국 오겠네. 단정 짓지 마시라니까요.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여름에 또 한국에서 한 번 더 콜라보를 하는 걸로. 그런 걸로. 그때 한국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요? 네. 내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아마 본인이 있으면 네. 좋고. 네. 근데 뭐 스포츠 아나운서 될 수도 있고. 인생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럼요. 한참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그때 유튜브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할지 모르겠다. 나도 걱정이다. 아무튼 우리 킥보드를 다시 타러 가봅시다. 네. 좋아요. 그래요. 타본 거 맞죠?
와, 재밌게 했는데 우리 한 $20 나왔네요. 한 사람당 $14, 그죠? 15. 저 $16 나왔으니까. 아, 제가 $15 나왔네. $16 나왔죠? 네. 어. 저희가 7.5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냥 19,000 나왔겠다. 재밌게 하는데 엄청 비싸다. 그죠? 가끔 타자.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근데 스트레스 풀리긴 한다. 뭐 스트레스 없었지만 되게 재밌다. 저 되게 힐링되지 않아요? 어, 되게 힐링되는데요. 혼자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되겠다. 어, 맞아요. 에어팟 끼고. 아, 너무 재밌네. 근데 솔직히 에어팟 끼기에는 저 그 막 바람하고 약간 이런 거 느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연이 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